사랑하는 범수야. 사랑해요, 선생님. 가장 어려운 문제는 2번이란다. 껄껄껄껄껄.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가장 어려운 문제 풀어주셨어. 사랑해요, 선생님.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맞아. 내가 어제 저 밖에다 젤 버려놨었지. 그러면 왠지 모르게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낚싯대로 책을 꺼내오는 거야. 좋아. 하나, 둘, 셋. 뭐가 걸린 것 같은데. 헛. 교과서 땅. 보고 봐야지. 7번 문제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이거구만. 자식들이 그냥 누가 거기겠어요, 자식. 지렁이의 총 길이를 구하시오. 조금 어렵지만 풀 수 있는 문제군. 담미요, 뒤를 봐라. 담미요, 뒤를 봐라. 이봐 담미요. 이게 뭐야? 네가 지금 풀고 있는 그 문제. 답을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이 세계의 대포가 너의 뒤통수를 뚫어버릴 것이야. 순순히 나에게 답을 말하는 게 좋을걸? 하지만 안 돼! 어서 정의의 총기를 바라지 못해! 안 된다고! 지렁이한테 미안하잖아! 안 돼! 안 되겠어 이 폭대! 안 되겠어! 쏩시다 이거! 안 돼! 살려주세요 선생님! 그냥 써 이 자식아! 이 방법까진 안 쓰려고 했는데 내가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뭐든지 볼 수 있는 핫! 탐지! 탐지 가방! 오! 답이 그거구만! 그 지렁이 총 길이는 35km였어! 이 자식들!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구만! 안심할 수 있겠어! 선생님! 뭐야? 왜? 질문 있습니다! 뭐야? 시험 기간에 질문을 한다고 이 자식아! 여기로 와주세요. 빨리 질문 있습니다. 좋다, 한번 물어봐라! 여기로 와주세요! 좋다, 어떤 질문이지? 선생님, 제가 사실 이게 다 친구들이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지? 사실 이 교실 안에 컨닝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컨닝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도대체 누구냐? 너야! 아니 전 아닙니다. 너야! 아닙니다. 너야! 아닌데? 누구야? 그럴 때 아닙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친구들 계속 잡지 못하셨습니다. 그럴 바에는 제가 대신 선생님을 대신해서 컨닝하는 친구들을 앞에서 잡겠으면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다면 그쵸? 너가 컨닝하는 사람을 잡아줄 거라. 그럼 내가 풀고 있겠어. 알겠습니다. 좋았어. 너희들이 아무리 컨닝해도 내 눈을 펼 순 없다. 컨닝하지 마, 컨닝하지 마. 야. 예. 야. 안 나가. 왜요? 제가 대신 컨닝하는 사람 잡아주니까요. 장난칠 걸 장난쳐야지. 이제 시험 기간은 뭔 장난을 쳐야 되니까. 안 들어가. 사랑하는 봄수야. 사랑해요, 선생님. 가장 어려운 문제는 2번이란다. 껄껄껄껄껄. 이 문제를 선생님이 가장 어려운 문제 풀어주셨어. 사랑해요, 선생님. 좋았어, 드디어 마지막 문제다. 이 마지막 문제만 맡기면 100점 맞을 수 있으라 충분히. 하다다다다다 샥샥. 선생님 깬 거 아니야 저거? 뭐야 야
뭐야, 왜 바닥이 왜 깨끗해졌어? 청소하나? 아, 참. 마지막 답은 그거였구만! 네, 다시 가야지. 어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에 성적표를 발표하는 날이다. 다들 준비는 됐겠지? 됐습니다. 다들 준비는 됐겠지? 됐습니다. 좋다. 일단 엑스트라 1 먼저 발표하겠다. 엑스트라 1! 87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좋다. 그 다음 엑스트라 2! 54점! 엑스트라 2 주제 점수가 있다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다음 엑스트라 3! 27점! 좀 더 노력하도록 엑스트라 3!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엑스트라 4! 자식은 뭔, 뭘로 본 거야, 자식? 94점! 정말 놀라운 점수구나.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다, 이젠 담요! 네! 이럴 수가. 100점을 받았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놀랍긴요. 항상 받는 점수인데. 좋다, 이젠 마지막으로 봄. 봄수, 이 자식, 이거! 야! 왜? 야, 내가 한 문제밖에 안 풀어줬는데 뭐 어떻게 너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응? 다른 문제 다 풀었습니다. 저식, 이거... 내가 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었어! 저... 선생님? 어? 전교 1등이 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좋다. 무슨 일이지? 사실... 보험수가 제 답안지를 베꼈습니다! 뭐? 답안지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라고! 컨닝을 입고! 대포로 막 위험하고! 아니야! 아니야, 너 네 것 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베꼈단 말이야! 아니야! 아닙니다, 선생님! 제가 불렀어요! 힙합의 심판을 내려갔구만! 자식! 일로 와, 이 자식아! 자식이 그냥 어디까지 내가 컨닝을 하는 봤더니 자식이 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모자라 모든 것에 다 풀어내 이 자식. 아, 그 컨닝도 몰랐잖아요 선생님은. 자식이 어디서 머리를 빨대. 자식이 그냥 하여튼 이거 확실하게 내가 1대1 면담을 해서 이거 확실하게 내가 대답을 드려야겠어. 왜요 오늘 봄수 시험날 아니야? 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 오늘 점수도 나오겠다. 아유. 근데 봄수가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그러게요. 올 때 됐는데. 아, 이거 나예요. 이거 나예요, 선생님. 이거 저라고. 확실하게 내가 해야 되겠어, 이 자식이 그냥. 아, 진짜. 어이, 담임 선생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담임 선생님 무슨 일로 오늘 시험 기간 아닌가? 시험 날 아닌가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이거 좀 확인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확인이죠? 이게 저희 봄수가 이게 100점을 받았어요. 봄수가 100점을! 봄수가 100점! 봄수를 100... 이랬어! 정말 감동적이에요, 선생님! 역시! 과외도 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께서 축하하러 오신군요. 저희 아이가 맨날 빵점 하다가 100점 맞으니까 선생님도 감동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집에 오신 거군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요 선생님들. 그게 아니라 네. 그게 원래 100점 맞은 게 혼자서 100점 맞은 게 아닙니다. 혼자서 과외 선생님을 썼죠. 제가 과외 선생님이 정말 열중적으로 봄수를 알려줬거든요. 혼자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한 거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집에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아니 왜 그게 아니라 얘가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다른 사람 거 다 뺏겼어요. 컨닝? 다른 학생 걸 뺏겨서 피를 맞은 거라고요. 예. 아! 아 이럴 수가. 야. 이거 무서워. 야 이거 무서워. 야. 엄마가 그렇게 거위를 시켜주고 학원도 모르겠는데 뭐래? 아 여보 뒷구녕이 마! 아유 쓰러지네. 과연 이거 다 컨닝하는 법 과연 선생님이 알렸단 말이야. 나 과외 머리로 안 된다고. 아이 그 과외 선생님 완전 몹쓸 사람이네. 아유. 아 선생님 일단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컨닝할 줄 몰랐네요. 예. 아, 집에 들어가세요. 네. 저희 아이는 제가 말로 잘 타이르겠습니다. 아 이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얘가 네. 엄수가 좀 저희가 컨닝을 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죄송할 건 없어요. 저희가 네 절대로 매는 안 들고 말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야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빠 왜 저리 갖고 와? 범수 이 자식! 살려주세요! 교과서는 부족해.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여기 있는 학생들을 다 비교해봐야겠다. 내가 직접 보면서. 에이 안 되겠어. 이걸로 따라다녀서 핫! 아씨 핫! 좋소 답이 그거였구만.